푸틴 심정지설에 보란 듯 공개 활동 이겁니다. 네. 건강 이상설이 종종 불거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.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. 이른바 심정지설인데 러시아 크렘린 궁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라며 일축했습니다. 어제 영국 뭐 이런 외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건강 이상설이. 근데 의심을 하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한 거고 오히려 더 보란 듯이 활발한 활동을 공개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푸틴 대통령이 회의하는 모습을 크렘린 궁이 공개했습니다. 예. 또 모스크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인사말을 보냈다라고 알렸고요. 이후에 화상회의 등 여러 일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대역을 쓴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사기다. 웃음만 나올 뿐이다라고 크렘린 궁은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공개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이번에도 가짜뉴스인 것 같은데 네.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그 채널,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? 네, 그렇습니다. 제너럴 SVR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인데요. 과거에도 암수술설, 파킨슨병 진단설, 대변 실수설 등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물론 푸틴 대통령이 71세 고령이긴 하지만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데요.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하여튼 카더라 통신,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물음표, 뭐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. 예.